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린입니다. 어제보다는 제가 피곤해 보이진 않죠? 어제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비디오를 만드는데 지금 삼각대도 없고 해서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 산 위에 있고요. 뭐 하고 있냐면은 산 위에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기 따님이 어떤 여행작가가 꿈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호주로 워홀을 가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나쁜 점들이 있는지 저한테 잠깐만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좀 조용한 곳으로 네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어떤 나쁜 점들이 있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서 따님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몇 차례 나눴었는데 우선은 여기 괜찮나요? Here we go. I think it's better. Yes, here we go.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호주에 갔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대우받았던 것과 호주에서 갔을 때 대우받는 것들이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다를 것인데 그것을 틀렸다 아니면은 뭐 좋다 너무 싫다라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고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배워가는 재미. 여기서 비디오를 끝내야 되나? 그게 첫 번째고요. 뭐가 제일 나빠요? 뭐가 제일 나쁠까요? 인종차별요? 네, 아직까지 있고요. 아주 심하고요. 심한 편이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차차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좀 이용해 주세요. 코로나고 지금 제가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께서 이제 좀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선은요 이 비디오는 초기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디오가 아니고 이 비디오는 워홀자들을 위해서 이제 워홀을 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특히나 호주가 처음이시라면 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준비하고 가신다 하시더라도 많은 것이 막막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방도 구해야 되고요. 또 뭐 식료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호주가 처음이시고 또 특히나 영어가 좀 서툴시다면 일을 바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또 가는 지역에마다 다를 수 있고 각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 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두 달 정도는 내가 두세 달 정도는 일을 못 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넉넉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만 어떻게 버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일이 안 잡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조롭게 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넉넉한 한 두세 달 정도의 생활 자금과 그런 돈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 도시가 시드니였어요. 그래서 시드니를 가기 전에 뉴욕에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여행을 하다가 시드니로 넘어갔는데 시드니하고 뉴욕하고 그렇게 차이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싫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만 어째요? 우선은 도착을 했으니까 일을 구해야 되죠. 당시에 저는 영어를 그렇게 아주 못했던 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들의 발음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Excuse me, sorry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은 구해야 하니까. 근데 돈이 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뉴욕에서 좀 돈을 예상보다 많이 썼었고, 또 호주 왔을 때 바로 일이 구해지지 않았었거든요. 시드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할수 있는 일이 웨이트리스나 아니면 클리너 이 정도였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웨이트리스를 하려고 이제 다녔지만 그런 이전에 호주에서의 그 관련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구해야 하잖아요. 구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니다가 Circular K라는 그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 오페라 하우스 있는 그 스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Circular K에서 굉장히 괜찮은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그 Circular K 스테이션 앞에 굉장히 큰 카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작은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멋진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 레스토랑 겸 그런 카페였는데 그래서 아, 나는 저기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하이 하고 so like I just wonder if you're hiring 하라고. So 여기서 잠깐 표현. 너 여기에 일자리 있어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Wondering if you are hiring. So just go to the store and then you can just ask hi. I'm just wondering if you are hiring. I am just wondering you are hir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샵에 갔더니 당시에 매니저는 없고 그냥 알바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금 매니저가 없으니 어떡하냐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럼 매니저가 언제 오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매니저가 오는 그 날을 알아놓고 시간이랑 해서 제가 며칠 뒤에 또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매니저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찾아갔어요. 세 번을 찾아갔죠. 세 번을 찾아가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에 제가 그 매니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는 이미 저를 알고 있죠.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자기 알바생들한테 들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한국에서 온 어떤 여자애가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매니저를 만나려고 몇번 왔었다. 근데 또 왔었다. 또 왔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갔을 때그 사람이 이미 저에게 어느 정도 어떤 인트레스트가 호기심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력을 했죠. 아, 나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싶고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했더니 바로 이제 일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구하고 싶은 그런 곳이 있다면 가서 몇 번이든 가서 트라이를 하고 왜 그곳에 일을 하고 싶은지 피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간에 호주에 처음에 워홀로 가시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넉넉한 한 2, 3개월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호주에 입국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려면은 조금 많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신다든지 내가 돈이 지금 좀 넉넉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봐야겠다, 호주를 경험해봐야겠다라는 건좀